독립군 활동을 위해 위장 창립한 독립운동가이자 정보통 복동 역할의 정상훈 씨입니다. 영화 덕혜옹주를 통해 진중한 연기자의 모습을 선보인 정상훈 씨의 모습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미란 씨 모시고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영화 덕혜옹주에서 덕혜옹주의 그림자와도 같은 유일한 동무 복순 역할을 맡은 배우 라미란 씨입니다. 덕혜옹주의 그림자처럼 항상 함께하며 그녀를 보살피는 든든한 궁녀이자 덕혜옹주가 마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동무입니다. 배우 라미란 씨의 새로운 모습 역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박혜일 씨의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덕혜옹주의 어릴 적 친구이자 이성적인 독립군 장한 역할을 연기한 박혜일 씨입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렬한 눈빛부터 절도 있는 액션 장면까지 진정한 독립군의 기운이 영화 속에서 느껴집니다. 장한 역할의 박혜일 씨입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박혜일 씨의 2016년 새로운 영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손예진 씨 모시고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영화 덕혜옹주에서 덕혜옹주 역할을 맡은 손예진 씨입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가장 귀하게 태어나서 가장 외롭게 살았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역할의 손예진 씨. 다양하고 깊이 있는 감정 표현으로 실제 덕혜옹주의 심정을 모두 헤아린 듯한 명 연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개봉하는 그날 손예진 씨와 함께 덕혜옹주 역할에 푹 빠져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손예진 씨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요. 박혜일 씨를 모시고 두 분의 커플컷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혜옹주와 장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두 사람은 과연 영화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선보였을까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 네. 현장에서 두 분의 호흡이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올려놓은 최고의 감동 대작 덕혜옹주에서 두 배우의 완벽한 연기 후 기대해 주시죠.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실까요? 덕혜옹주와 장한의 모습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분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라미란 씨와 정상훈 씨 모셔서 배우분들 네 분의 단체 촬영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은 왼쪽부터 함께 통일해 주실까요? 네, 환한 미소로 우리 관객분들께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충무로의 대표 배우들입니다. 진정성 있는 연기로 유명하신 네 분의 영화 덕혜옹주입니다.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감독님께서 배우분들에 대한 칭찬이 아주 자자하셨는데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가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덕혜옹주 오른쪽도 봐주실까요? 박혜일, 손예진, 라미란, 정상훈 네 분의 연기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허진호 감독님을 모시고 마지막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끌려가 평생 조국으로 돌아오자 했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덕혜옹주 연출을 맡으신 허진호 감독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제가 덕혜옹주 하면 네, 독립군의 모습으로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힘차게.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영화가 많은 사랑받길 기원합니다. 덕혜옹주 파이팅! 자,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 다시 한번 파이팅 외쳐보겠습니다. 영화 덕혜옹주 파이팅! 끝으로 오른쪽도 봐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받게 기원합니다. 덕혜옹주 파이팅! 수고해주신 다섯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덕혜옹주의 제작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혜옹주 8월 4일 개봉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